예수님과 동행하는 팍팍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1장, 2장, 3장을 읽습니다.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합니다. 비록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이지만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다윗은 애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병기를 들던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거두고 상을 받고자 다윗을 찾아와 보고했다가 되려 극형에 처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겁니다. 2장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나머지 11 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동족인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으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3장은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큰 오해를 사는 일을 만납니다. 다름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세가 막강하면서 월권을 행사하다가 이스보셋 왕에게 지적을 받자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칩니다. 이에 다윗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순전히 요압 개인의 원한으로 일어난 일인데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왕의 명령도 없이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을 저주함으로 백성들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나란 일, 하나님의 일,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면 큰 곤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치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